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빠지거든요. 굉장히 강도 높게 전신 운동을 덤벨로 진행했습니다. 보통 제가 유산소를 타는 방식은 이 루틴은 제가 정말 철저히 조사한 거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덤벨 데드리프트, 체스트 프레스 머신, 홈롤러 근막이완, 밴드 어깨 스트레칭, 데드리프트, V스쿼트, 바벨 힙스러스트. 다른 거 먹으면 살쪄요 하면 그건 아니지만 똑같은 닭가슴살 그리고 햄니밥, 부스터로 운동 전에 먹는다던가. 근데 이거는 비추천드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비입니다. 제가 이번 주는 일주일 다이어트 루틴을 들고 왔고요. 오늘은 제가 처음 다이어트 시작했을 때랑 똑같은 옷을 입었고 모자만 바꿔봤어요. 그래서 저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처음과 끝을 같은 옷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살을 10kg 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kg 찌우고 나서 빼는 과정을 계속 일주일 루틴으로 이제 다뤄볼 예정이고, 최대한 빼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빠짐없이 공유를 해보고자 노력을 할 테니까 보시면서 혹시나 지금은 운동을 배우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거나 하시더라도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 눈바디를 보면은 제 신체 라인이 많이 변화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야, 진짜 미스 지방이다, 레알 지방. 뭔가 근데 좀 귀여운데? 일주일 지난 후 얼마나 빠졌는지 눈바디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의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빠지거든요. 근데 저는 몸무게를 일단 다이어트 할 땐 재지 않습니다. 온라인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바디라던가 체중을 부탁드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멘탈이 좀 약하거나 하면은 체중을 재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현재 저도 체중을 재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냥 평소처럼 운동과 식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월요일에는 제가 온라인 수업이 있었어요. 온라인 수업이 있는 날은 저는 유산소를 공복에 1시간을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근력 운동을 대체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너무 힘들어서 운동을 따로 하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날은 제가 전신으로 운동을 했는데 덤벨 데드리프트, 덤벨 로우, 덤벨 백런지, 덤벨 스플릿 스쿼트, 힙밴드 끼고 스케이터, 레그레이즈라고 했습니다. 50분 동안 운동을 했고요. 이때는 저희 이제 힙업 공장에 있는 소정 선생님이랑 같이 했는데 그분도 비키니 선수여서 굉장히 강도 높게 전신 운동을 덤벨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운동을 하신다면은 최소 12회에서 15회 사이로 할 수 있는 무게로 고강도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트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4에서 5세트를 저는 기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여기 제가 평상시에 먹는 간식들을 제 컴퓨터 책상 앞에 모아놨는데요. 프로프리바이오틱스. 배고플 때 입에 뭔가 넣을만한 거를 찾을 때 이왕이면은 몸에 좋은 걸 먹자라고 해서 이제 프로프리바이오틱스 같은 걸 먹거나 이제 뭐 콜라겐이 들어있는 간단한 스틱 같은 거, 혹은 음료수를 저는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어차피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부스터를 운동 전에 먹는다던가, 이게 제가 먹는 부스터예요. 개인적으로는 딸기 맛이 좀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우슈가 0칼로리 탄산수를 좀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이 섞어 먹으면 에이드 맛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조합해서 먹고, 그 다음에 얘는 BCA. 운동 중에 좀 필수 아미노산 섭취를 하기 위해서 먹는데, 또 너무 과량으로 먹으면 좋지 않으니까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엑스텐드 거 많이 먹는데 포도랑 사과맛 진짜 강추해요.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먹을 때도 저는 꼭 당류나 포화지방, 단백질 함량 이런 거 확인하고,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은 제품이 많은데 얘는 좀 칼로리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당류도 보시면은 1g 미만이죠. 저는 이러한 제품들을 좀 많이 먹어요. 지방은 0.9g. 그리고 이제 얘는 제가 챌린저스 활동했던 더단백인데 얘도 당류 0.8. 그리고 이렇게 음료를 먹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에다가 넣으면은 색깔이 변해요. 그리고 맛이 망고 맛인데,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 망고 맛이 제일 맛있었어요. 찬물에도 잘 녹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배고플 때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가슴 운동을 했고요. 체스트 프레스 머신, 체스트 플라이, 플랫 벤치 프레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이렇게 네 가지로 운동을 진행을 해줬어요. 가슴 운동의 경우에도 운동을 하고 나서 여유있게 유산소를 1시간 탔고요. 보통 제가 유산소를 타는 방식은 공복 유산소를 타거나 아니면은 웨이트 끝나고 유산소를 1시간 타주는 방법을 수행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점심은 똑같이 현미밥 그리고 닭가슴살이에요. 저는 다이어트를 처음 딱 시작한 주에는 웬만하면은 베이직하게 식단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거 먹으면 살쪄요? 하면 그건 아니지만 제가 식욕이 왕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식욕의 변동이 없는 약간 사료 같은 거죠. 똑같은 음식을 주기적으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솔직하게는 진짜 비슷하게 먹으려고 해요. 네, 똑같은 닭가슴살 그리고 현미밥.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는 보통 밥으로 많이 먹고요. 밥이 그래도 포만감이 오래 가서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김치라던가 야채를 추가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요. 온라인 수업이 있었고 이날도 공복 유산소를 1시간 타줬고 폼롤러 근막이완, 흉추 신전 스트레칭, 체스트 스퀴즈,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랑 숄더프레스를 합쳐서 덤벨 벤치프레스, 오버헤드 익스텐션, 스티프 데드리프트, 그리고 오버헤드 스쿼트를 해줬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는 제가 최대한 다양한 운동을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2세트에서 3세트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운동의 가짓수를 좀 덜어내시고 4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황태 스틱이라던가 아니면 단백 이건 영양성분 진짜 좋아요. 이런 제품들 정말 추천드리고 맛밤도 보디빌더분들 중에서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 종류가 있으면은 말랭이류는 당류가 너무 높아서 비추천드려요. 실제로 확인해보시게 되면 탄수화물이 35g인데 당류가 13g이죠. 그래서 이거는 비추천드리고 맛밤을 보면은 탄수화물이 지금 28g인데 당류가 8g이죠. 훨씬 적어서 얘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아요. 얘는 다싱샵 제품인데 탄수화물 35에 당류 2g. 진짜 좋죠. 다만 칼로리가 좀 높고 밀도가 높아서 배가 안 찰 수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믹스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오그레퍼. 이거 오랜만에 먹어볼까? 탄수화물 24에 당류 9g이면 좀 많지만 괜찮아요. 안 죽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제가 밴드 어깨 스트레칭 그리고 밴드 시티드 니어 복근 운동 같이 해줬고요. 밴드 힙 익스텐션, 라운드 숄더 교정 운동, 밴드 런지, 오버헤드 밴드 런지 이렇게 해서 하체랑 이제 어깨 위주로 운동을 해주려고 했고요. 금요일날은 이제부터는 제가 여유롭게 웨이트를 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고강도 무게되는 운동들을 많이 했고요. 데드리프트, 랩풀다운, 덤벨로우, 암풀다운 이렇게 동작을 해줬고요. 연어가 들어간 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빨리 집니다. 와 엄청 예쁘다. 다음에는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야. 맨 끝. 이거 봐. 서울 지나갈 수 있지 않나? 짠다. 우리 좀 잘 타. 여러분에게 한강 야경을 선물할게요. 은지의 뒷모습과 예쁜 한강 기분 좋아. 물론 유산소 운동할 때는 심박수를 계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냥 생활 속에서 소모하는 활동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토요일에는 V스쿼트, 리버스 하이퍼, 밴드 파이어 하이드런트랑 원레그 데드리프트 묶어서 스미스 머신 스쿼트 그리고 이너타이 브릿지를 해줬어요. 여기서 제가 힙업 공장에 V스쿼트가 와서 원렉으로 V스쿼트를 했는데 정말 자극이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위덩덩이를 채우고 싶으신 분들은 대둔근의 상부 섬유는 다리를 외전시킬 때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밴드를 끼고 발이를 바깥으로 벌리는 동작들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원렉 데드리프트 전에 밴드파이어 하이드런트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요일에는 바벨 힙스러스트, 벤치 스텝업, 굿모닝, 스티프 데드리프트. 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느라 토요일에도 힙운동을 했지만 과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힙운동을 해줬고요. 이 루틴은 제가 정말 철저히 조사한 거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일주일 루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고 어려운 운동이 있으시다면 혹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다음 일주일 루틴을 다룰 때 혹은 하우투 영상을 다룰 때 꼭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